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56회, 그죠? 대강기능장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은 압축공기 배관의 부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문제 1번에. 여기에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이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세퍼레이터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기수 분리기입니다. 기수 분리기. 기수 분리기를 우리가 세퍼레이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퍼레이터 공기를 우리가 이송할 때, 그죠? 공기 중에 수분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기수 분리기다. 그다음에 공기 여과기가 있겠죠, 그죠? 공기 여과기, 그죠? 압축 공기를 우리가 배관으로 우리가 밀어줄 때, 그죠? 여과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이물질을 제거시켜서 우리가 공급을 시킨다. 그 다음에 애프터 쿨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애프터 쿨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어 미저 커넥션. 사이어 미저 커넥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어 미저 커넥션.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사이어 미저 커넥션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이어 미저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은 옥 외에 설치하는 방수구, 그죠? 옥 외에 설치하는 방수구. 옥 외에 설치하는 방수구를 우리가 사이어 미저 커넥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어, 뭡니까? 압축공기 배관의 부품, 그죠? 압축공기 배관의 부품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압축 공기로 공기를 밀어넣고 송급기에서 운반 물질을 흡입해서 공기와 함께 수송한 다음 수송관 끝에서 공기와 분리하여 외부에 치출하는 기송 배관 형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압축기로 공기를 밀어넣고, 그죠? 압축기로 공기를 밀어넣고. 자, 이것이 우리가 핵심 용어가 되겠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핵심 용어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압축 공기로 공기를 밀어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압축 공기로 공기를 밀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핵심 용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압송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압송식. 그렇죠? 압송식.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압축 공기로 공기를 밀어넣고, 그죠? 뭡니까? 그죠?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보낸다. 이 말이죠, 그죠?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보내는 장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보일러 제어 장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그죠? 급수 제어, 그죠? 급수 제어. 그 다음에, 뭡니까? 연소 제어, 그 다음 전기 온도 제어. 그렇죠? 급수 제어, 연소 제어, 그 다음에 전기 온도 제어, 푸어 밸브 제어. 이 푸어 밸브라고 하면 우리가 펌프 흡입처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가 밸브를 가리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일러 제어에 해당이 되는 것은 급수를 제어한다, 연소를 제어한다, 온도를 우리가 제어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용접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눈및 피부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된다. 홀드가 가열될 시에는 물에 식히해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홀드가 가열될 경우에 물에다가 식힌다. 홀드라고 하는 것은 용접봉을 잡는 부분을 우리가 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용접봉을 끼우는 부분을 이것을 우리가 가스 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가 올 때는 옥외 작업을 금지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슬랙을 제거할 때는, 그죠? 보안경을 사용을 하여야 된다. 슬랙이라고 하면, 그죠? 용접, 보통 우리가 이야기 용접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슬래그, 그죠? 슬래그.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집진 장치 덕터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죠? 옳지 않는 것. 냉난방용보다 두꺼운 판을 사용을 한다. 곡선부는 직선부보다 두꺼운 판을 사용을 한다. 먼지 등이 통과하면서 마찰이 심한 부분에는 강관을 사용을 한다.
메인 덕트에서 분기할 때는 최저 45도 이상 경사지기 한다라가 아니라 45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몇 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30도 이상 경사지기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문제가 5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30도 이상 경사지기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5번 문제의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그림과 같은 자동 제어 블록 선도에서 ABCD의 ABCD,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A를 우리가 설정부라고 이야기하면 설정부, 자 그죠? B를 우리가 비교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비교부. C를 우리가 조절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절부. 그 다음에 조작부. 그죠? 조작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서 E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비교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비교 대상. 이것을 우리가 F를 우리가 검출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출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정부. A라고 하는 것은 설정부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조절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절부. 조절부.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조작부. 조작부.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것은 검출부. 그러니까 해답이 되는 것은 1번밖에 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6번 문제는 해답이 1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피드백 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동 제어 블록 선도. 그죠? 블록 선도에서 피드백 제어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